엄마 언제까지 드실 거예요? 아니 남기면 환경부 당근 5,000원이잖아. 퍼온 건 다 먹어야지. 저 작은 몸으로 먹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그게 참 미스테리란 말이지. 저 자기 사는 무한비 폐기난데 그만 드셔주실 수 있나요? 왜요? 지금 시작인데? 아야 그게 하지만 가게 오픈하자마자 당신 때문에 재료가 다 떨어졌다고요. 아유 제가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유 제발 돈도 환불해드릴 테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오 정말요? 환불하시는 거예요? 네네 환불 무조건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제발 저희 가게 망하게 생겼다고요. 이 가게도 이제 출입금지네. 여보 그러니까 내가 조절 좀 하랬잖아. 아유 하지만 무한뷔페집에서 많이 먹는다고 잘못은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당신은 라면을 잘 먹습니까? 네. 편식을 합니까? 네. 아니요. 홍도찌를 좋아합니까? 네. 음식을 빨리 먹습니까? 네. 먹고 바로 자나요? 네.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돼지군요. 아 리아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 엄마는 잘 먹어도 너무 잘 먹는다고요. 예? 엄마는 분명 바드파이터 대회 나가면 1등할 거야. 바드파이터겠지 오빠. 리아는 좋겠다. 엄마가 돼지라서 엄마가 죽으면 제육볶음 해 먹을 수 있잖아. 네? 배고파. 아 오늘 저녁에는 제육볶음 해 먹어야겠다. 여보, 애들아, 먼저 집에 가 있어. 마트 가서 돼지고기 좀 사갈게. 맞다, 오늘 마트 세일이지. 그러면은 간단하게 50인분만 사올까? 그래도 우리 여보가 젊었을 때 비하면 먹는 게 많이 줄었네. 예? 도대체 아빠, 저 힘만 쓰고 많이 먹는 멧돼지 같은 엄마가 도대체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신 거예요? 맞아요. 아빠 협박당한 거 아니에요? 연애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럴까? 15년 전이었지. 니네 엄마랑 첫 데이트하는 날이었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첫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니네 엄마는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나한테 내숭을 떨고 있더라고. 미호 씨 왜 이렇게 조금씩 드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첫 데이트인데 부끄러워서. 이거 아쉬운데요. 저는 먹스럽게 먹는 여자가 이상형인데. 헐, 여민씨가 그런 이상형일 줄은. 그럼 신뢰가 안 된다면. 이모! 여기 국밥 열 그릇만 주셔! 너무 맛있다. 그렇게 첫 데이트 날 내 앞에서 열 그릇을 5분 만에 뚝딱 해치워버렸지. 하지만 난 그렇게 먹스럽게 먹는 그녀의 모습에 홀딱 반해버렸단다. 그렇게 돼서 결혼해버린 거야. 먹을 때 볼이 빵빵해지는 게 멧돼지 같고 귀엽지 않니? 우리 아빠도 정상은 아니구나. 그런 것 같아. 저기 아줌마, 여기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뭐야, 처음 보는 아줌마구만. 주말마다 하는 챔피언십 마트 부드파이터 대회야. 부드파이터요? 한 달마다 열리는 아줌마들만 참여할 수 있는 대회야. 부드파이터 챔피언 자리를 지키면 매달 마트 상품권 100만 원을 주고 있지. 그래서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최강의 아줌마들이 모여 부드파이터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면 식비가 확 줄겠는걸? 이 대회 작은 마트에서 여는 대회 치곤 꽤나 유명한 대회인데 이걸 몰랐어? 아이 제가 주말에는 마트를 잘 안 오거든요. 저기 푸드파이터 경기가 시작되는 모양이군. 오. 저기 아줌마 옆에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요. 응? 어디? 어디? 응? 어? 뭐야? 없잖아요.
나의 승리라구며. 매워. 나 죽네. 괜찮으세요? 이거 반칙 아닌가요? 아줌마, 이건 반칙이 아니야. 이 마트 앞 푸드파이터 대회가 왜 유명한지 아나? 어떠한 수법을 써서라도 상대보다 많이 먹으면 이기는 게임이라 그렇지.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이길 수 있는 대결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많은 아줌마들이 목숨을 잃었어. 네? 마트 앞에서 하는 대회인데 이런 것도 반칙을 쓴다고요? 참나. 제가 도전해볼게요. 정정당당히 싸워서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요. 뭐? 이 푸드파이터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당신 잘 생각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리고 당신 그렇게 작은 덩치로 어떻게 이기겠단 말이야? 그래도 할 거예요. 다른 아줌마들과는 사뭇 눈빛이 달라. 보통 아줌마는 아니다. 뭔가 챔피언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 좋아. 그러면 난 위험해도 모르는 일이라고. 게임의 룰을 말해주지. 앞에 보이는 먹방의 신 3대 천왕을 쓰러뜨리면 챔피언이 되는 아주 단순한 게임이야. 저기 대회장 앞에 서 있는 아줌마 보이지? 푸드파이터 문지기 질풍 먹방에 맞춘순 아줌마. 저 아줌마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도 봤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비한 방법으로만 승리하지. 단순하네요. 그러니까 저 3대 천왕을 쓰러뜨리면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어? 뭐야? 벌써 참가했잖아? 당신은 목숨이 아깝지도 않나? 나한테 대결을 신청하다니. 어? 아니 뭐야? 저석들은? 아니 완전 인간 청소기잖아. 미소리를 내다니. 저건 인간이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잘 먹인다고 해도 나한테는 안 되지. 다음번에 끝내주마. 내가 준비한 이 메뚜기를 네 음식에 넣는다면 네가 과연 먹을 수 있을까? 메뚜기! 예상대로 당황했군. 이제 이 경기를 포기하고 따라가겠지? 좋은 단백질원이다. 예수가! 맛있다. 이게 다야? 나 메뚜기를 먹다니 엄청난 식탐. 내가 죽어. 아니 뭐야 저 아줌마 벌레마저 편식을 안 하더니 저건 진짜 중에 진짜다. 인간의 목숨을 한 대지인 게 분명해. 하지만 다음 단계인 챔피언의 수와 유아 교수 조항숙 아줌마를 이기긴 힘들겠지? 조항숙 아줌마의 저 탄탄한 태릉 선수촌 선수 같은 근육을 봐? 왜 운동선수들이 밥을 잘 먹는지 알고 있나? 바로 보통 인간들과는 움직이는 활동력이 달라서 그런 거야. 아마 저 노란 머리 아줌마도 쉽게 이기지 못할 거야. 그는 운동선수와 같은 칼로리 소모를 매일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당신은 조항숙? 당신은 리아 어머니? 지금 나랑 붙어보겠다는 거야? 하지만 리아 어머님, 싸움은 제가 졌지만 이 싸움은 먹는 걸로 싸우는 겁니다. 먹는 걸로도 저는 안 질 자신 있어요? 이 푸드파이터의 게임 룰을 잊은 거야?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널 이기면 그만이야. 마사카? 너가 포기하지 않으면 난 푸드를 뺀 그냥 파이터를 너에게 신청하겠다. 하지만 이건 푸드파이터라고요. 어떤 너에게 맞짱을 신청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어머님. 아니 저 아줌마 정체가 뭐야? 조왕숙 선생님을 음식에 입도 안 대고 무릎을 꿇게 했다고? 대단해. 등장했다. 떴다. 이녀 마을의 마트 푸드파이터 챔피언 드럼토 아저씨. 전설의 인물을 오늘 보게 될 줄이야.
저 노란 머리 아줌마,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꺾었겠지만 드롭통 챔피언에게 도전해서 이긴 사람은 없었다고. 배꼽바. 아니 아줌마만 나와야 되는데 왜 아저씨가 왜 나와요? 치사해. 닥틀TV, 난 지금 몹시 배고프니까 이걸 한 입에 넣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지. 자 일단 나부터 보여주마. 맛있다. 크악, 대단해. 저 케이크의 높이는 무려 성인키보다 살짝 높은 2m의 높이였어. 저걸 한 입에 넣다니 역시 드롭통 아저씨야. 아쉽지만 노란 머리 아줌마, 당신은 패배. 어? 어디? 그게 다야? 난 그것보다 높은 케이크를 먹어주지. 저건 인간이 먹을 수 있을 리가 없어. 저 높이라면 아파트 2층 정도의 높이라고. 말도 안 돼. 이 대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게 없군. 내가 챔피언이 되어서 이 불합리한 대회를 없애버릴 거다. 잘 지켜봐 내가 먹는 모습을. 저걸 냈지? 이건 인간의 식성이 아니야. 그래, 저건 괴물, 괴물이야. 사람이 아니라고. 이럴 수가. 드롭통을 단번에 잡혔어. 그리고 땅바닥에 있는 흙까지 모조리 먹었다. 여보 나와봐. 여보 왔어. 아! 이게 다 뭐야. 이번에 푸드파이트 대회에서 우승해서 100만원으로 먹을 것 좀 사왔어. 어? 푸드파이터?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등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서지호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키우님, 장태평님, 지혜님, 노다사용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